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얼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SMIC. 네. 저번에도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상무부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를 뭐 그냥 뭐 말이 그렇지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테러까지 다 차단해가지고. 네. 예, 그냥 이제 고사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SMIC를 막아버리면 결국 화웨이는 이제 반도체를 뭐 어떤 것도 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5G 장비를 결국 만들 수 없는 이제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특히 SMIC도 뭐 보안 문제가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상무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물고 늘어져서 결국 네.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 SMIC가 또 중국에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총도 큰데 네. 중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네. 최근에 이제 저런 이슈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이제 오늘 또 한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는 뭐 중국 쪽엔 좀 안 좋은 뉴스지만 한국 기업들한테는 일단은 좀 호재다 장기적으로 네. 뭐 그런 평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는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굉장히 고사양의 그 뭐 7나노 이상의 그런 파운드리. 이제 파운드리를 하니까 큰 영향 없는데 이 SMIC는 뭐 이게 10나노 이상급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겹치는 쪽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인데 이제 지분 100%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이닉스 쪽에도 조금 뭐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국내에서 가장 직접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DB하이텍이라서 좀 오늘 주가도 뭐 시초가에 좀 큰 폭으로 일단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 뭐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그 수순대로 일단 합병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주사 설립해가지고 3사 합병하는데 일단 이제 시가총액이 52조 원대 이제 공룡 제약사가 이제 탄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100%를 다 이제 출자하는 게 아니라 지분 11.21%를 남겨놓은 게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그 주식 담보 대출 좀 담보를 받은 게 있나 봐요. 예. 그거는 이제 출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11.21% 남겨놓고 24.34%만 이제 현물 출자해서 100%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고 내년 9월에 아마 합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사 설립하고 바로 합병이 불가능하고 네. 내년 9월 25일 이후에 합병이 되니까 주주총회에서 아마 결론이 나면 내년 9월부터 이제 합병이 시작되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아마 연말에 3사, 이제 나머지 3사 있잖아요. 3사가 네. 아마 합병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합병은 긍정적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는 회사끼리. 100%죠. 100%.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사실 이거 물고 늘어졌던 것도 이거 뭐 가장 매출이다. 예, 가장 매출이다 그런 게 있는데 사기라 그랬죠 그때 사기. 예. 그래서 송도에 가면은 맞습니다.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리고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면 그 재고 다 쌓여 있고. 네. 그죠?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합병하면은 시총이 얼마예요? 합병 기준으로 지금. 합병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합병하면 52조 됩니다. 52조. 세 개. 세 개 합. 왜냐면 내가 서정진 회장님 그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 네. 다른 인터뷰를 한번 예전에 한 본 게 이 양반이 회사 만들고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도권에서 돈을 못 빌려 주니까 네. 명동 사채 시장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빌려달라고 하니까 신체 포기가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썼는데 돈이 또 모자라서 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랬더니 내가 또 쓰겠다 그랬더니 니 거 다 잡힌 거 알아. 돈 신체 포기가서 다 써가지고 이미 다 우리 건데 뭘 또 사고 신장 안고 뭐. 어. 아 이게 좀 재밌게 한 얘기인데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50몇 조에 아무튼 뭐 성과는 인정.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합병하면 뭐 이런 불신들 다 해소되니까 일거에 네.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은 상폐하거든요. 만약 이 수순대로 가면 상폐하고 셀트리온 신주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또 반대로 제약이나 헬스케어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주가가 올라가야 더
나중에 셀티론 신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논란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뭐 어차피 내년에 최종 결정되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건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시장이 오늘 일단 강세 출발은 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2,298, 한 2,300선 부근 정도 네. 한 20포인트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포인트 정도 갭상승 나오면서 821포인트. 지난주 이제 충격에서 금요일부터 좀 벗어났는데 오늘까지도 일단은 추가 상승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이제 나스닥이 좀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네. 출발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업종들 이제 출발 나올 텐데요. 시작했네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0.1% 뭐 큰 영향 없고요. 하이닉스도 0.2% 정도 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네이버 시총 상위주들은 큰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가 괜찮군요. 예, 1.7%. 현대차가 오늘 좀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 또한 1%. 역시 그 셀트리온이 한 4%.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한 4%. 시간에서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바로 오늘 시초가부터 일단은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윤재성 연구원이 금호석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도 나와도 금호석유를 탑표 네. 꼽더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 10만 원이면 더블 나오거든요. 목표 네. 주가가. 그러니까 괴리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아까 보고서 잠깐 읽고 왔는데 그 MB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지금 그 수요가 많은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 쪽에서 그게 그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고무. 예, 가격이 네. 엄청나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레이시아 이제 최고의 부자가 그 장갑업체 예. 예. 그 회사들 PER이 60배가 넘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호석이 10배도 안 되니까 폭증하니까 예. 아, 그래서 오늘 폴리글로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도 되게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좀 급등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한 3% 오르는데 뉴스 보니까 작년에 그 테슬라가 이제 거기 포스코 케미칼을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사가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양극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차후에 뭐 테슬라 납품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네. 하나 솔루션이 이제 니콜라 충격에서 오늘 벗어나서 한 3% 정도. 글쎄요.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시총 상위주들 다 올라갔고 시가총액 상위 뭐 100개 종목 중에서는 쌍용양에 혼자만 지금 1.7% 좀 빠지는 게 예, 좀 특징적입니다.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쌍용양이 왜 정프로 생각했나? 저는 이제 헤어졌잖아. 오래됐어요. 네. 네? 이게 뭐 배당주잖아요, 사실. 예. 그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14%, 헬스케어가 5% 역시 오르면서 합병 좀 기대감으로 주가 크게 올랐고, 그다음 BH라든가 MCNEX 같은 기업도 아무래도 이제 화이가 결국엔 이렇게 되면 고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또 서진 시스템 같은 5G 장비도 화이 영향으로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올랐고 그다음 오늘 좀 빠지는 종목은 아난티.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주가 지난주에 좀 금요일날 갑자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대북 그 방산 좀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경협주는 또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아난티가 뭐 일단 사과하면 뭐해? 거기 가서 우리 유해 찾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네. 진해받으라고. 그냥 뭐 립서비스만 한 것 같아요. 딱 보면 네. 사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지수는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300 일단 넘어갔습니다. 2,301포인트. 어제는 네. 올라가다 또 빠지는 건 아니겠죠, 저녁에? 아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지금 네. 단기 추세가 부러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V자로 가려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추석이 이제 우리 3일 네. 쉬잖아요. 내가 그 좀 궁금한데. 네. 추석 자금 인출 그 매도는 다 끝난 거죠, 이제? 끝났죠. 보통 끝났죠. 예, 금요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오늘 팔아봐야 추석 끝나고 이제 예, 돈 받게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 분들은 아, 팔아놓고 왜냐하면 3일 동안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매물들 나올 수는 있죠. 예,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명절이나 연휴 앞두고는 항상 매물이 계속 나왔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휴 전까지는. 예. 예, 그러니까 이틀 뭐 그 결제일과 상관없이 나왔는데, 근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런 거 크게 지금 수급만 보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매수를 했고 오늘도 지금 일단 개인들이 지금 양시장 합쳐서 한 400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파는 주체는 사실 기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 개인이 샀다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네. 기관이 팔았다고 했어요. 아, 기관이 네? 발음이 어째 이렇게 뭉개지십니까? 관. 네, 관이, 네. 관이 팔았다. 네. 네. 기관들은 오늘도 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는 뭐 오늘 바이오 섹터 아무래도 이제 그 셀트리온 효과 때문에 좀 강하고 원격 진료 또 반도체 관련주도 아무래도 DBI텍이 6% 정도 오르고 있어서 네. 좀 그 아까 SMIC 제재 좀 수혜 예상되고요.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강한데 시진핑 주석 뭐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한국에 코로나가 좀 계속 진정이 되는 수순으로 가면 가장 먼저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SD 생명공학이나 이차한불 같은 대표적으로 테마 기업들입니다. 이게 시진핑 방한하면 급등하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좀 오늘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니뮤직이나 와이젠터 같은 이제 엔터나 음반 회사들 오늘 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또 빅히트 또 수요예측이 좀 흥행을 해서 영향 조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여준 데서 오늘 엔터나 음반 기업들도 좀 강하고 나머지 업종들도 다 강합니다. 오늘은 뭐 하락하는 업종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은 잠시만요. 제가 이제 특징주로는 그 아까 이제 금호석이 좀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나텍이라고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했던 기업인데 아까 이제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세계적인 기술력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오늘 한 4.7% 정도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논란은 많지만 이것도 주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바이오 기업들한테 좀 영향을 줘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이게 좀 끌고 다니더라고요. 신풍제약도 셀트리온처럼. 그래서 좀 주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한 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증시 그 투자 심리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이제? 아니요, 오늘 아직 한참 남았죠. 할 말은 많은데 네. 월요일에 올릴 만한. 아 죄송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 정 프로가 지금 뭘 매매하려고 그러지 또 지금 팔 게 너무 많은데. 팔 게 많어? 근데 뭐 내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빨리 털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아니 뭐야? 네? 네? 아니에요. 그냥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프로발 매물 또. 아, 제 또 한마디 한마디가. 정프로가 팔아주면 장은 그때부터 된다고 봐야지. 아 그래요? 장을 위해서. 아, 빨리 파셔야 되겠네. 아니 뭐야. 멸사복궁하는 거야? 살신성이냐? 네. 제 또 한마디 한마디가 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주 그 증시 일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사실 추석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일정만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영국 이제 EU와 영국에서 이제 그 브렉시트 회담이 10월 2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내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이 네. 열리는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든이 앞섰는데 바이든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 TV 토론을 되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단점이래요. 아니 그 양반 정치를 몇 년을 하고 부통령을 8년을 했는데 토론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래요. 그래서 또 트럼프는 또 이렇게 약간 이게 입심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30일 새벽에 우리 이제 연휴 시작되는 날인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기대치 매출 가이던스가 얼마나 잘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10월 1일 날은 이제 한국 수출입 동향 발표되는데 그날부터 8일까지는 또 중국이 국경절 최대 연휴죠. 그래서 네. 한 일주일 연속 쉬니까 미국 중국 시장 안 열리죠? 예, 안 열리고 홍콩만 1일 휴장하고 열리고 네. 중국은 8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휴장하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실적 언제 나오죠? 삼성전자 제가 알고는 10월 8일 정도. 10월 8일. 예, 10월 7일인가 8일로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10월 2일 날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고 그날 이제 미국 FDA에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자문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네. 백신 뭐 결론이 날지 아니면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올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금요일 날은 그 부분 체크하시고 이번 주에 어쨌든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하고 이제 TV 토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공화당 부양책이 이제 합의가 되느냐 하원에선 표결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안대로는 당연히 통과되겠죠. 하원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기니까. 근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엔 뭐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될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뉴스 보신 분들 뭐 양도차익 과세.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면 다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양도차익 과세 3억 원은 낮춰지니까 그때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 이거 했었나요? 그 양도차익 과세 그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뉴스 3회 했는데 그때가 네. 청와대 청원이 6만 몇천 명이죠? 네, 6만 맞아요. 3천 명이 그랬는데 네. 지금 10만이 넘었어요. 10만 800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10월 2일까지 아마 아니 10월 2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튼 일주일 정도 아마 남은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정도. 네. 한 20만 되면 되게 좀 네. 그게 좀 파워풀하게 의견이 네.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청원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김병욱 의원 민주당 의원이 그 주말에 뭐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이게 사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네. 시행령을 좀 이제 기재부에 의견 전달을 해가지고 네. 유예만 해줘도 네. 그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이게 10억 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좀 민주당에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줄 사실 법 개정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이 법을 개정하기는 그래서 김병욱 의원 중심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좀 유예가 될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늘어서 10만 6천 명인데 네. 10월 2일까지 청원 마감이에요. 네. 10월 2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사실. 네. 그때까지 20만 넘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 한 닷새 정도 남았네요. 네. 네. 이번 주까지 충분하죠 뭐 시간은. 네. 충분해요. 아무튼 좀 이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큰 뭐 이슈 중에 하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좀 가져온 것 중에 그 뉴스들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뭐 빅히트는 얘기하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빅히트는 사실 뭐 저도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좀 그 비싸긴 한 것 같은데 빅히트는 참 이게 수요 그 가치 평가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 뒤에 암이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 무형자산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노래를 들으려고 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아니 노래 들으려고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네, 돈을 벌려고 사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짱입니다. 하여튼 네. 네. 팬심으로 한 주씩. 안 들어봐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진짜 뭐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좀 결론 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삼성전자가 그 미국에선 사실 애플 아이폰이 거의 압도적 1위잖아요. 근데 2분기에 온라인 점유율이 애플하고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요? 저도 그 기사에는 이제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온라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뭐랑 뭐가 1%라는 거예요? 그 애플 아이폰하고요. 하고 애플 갤럭시하고.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점유율이 네. 미국에서 1%밖에 안 된대요. 갤럭시가 1% 뒤져요? 네, 1% 뒤져요. 아마 애플이 38%, 그다음에 갤럭시가 37%로 지금 알고 그게 있거든요. 기간을 어떻게 좀 묘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2분기입니다. 2분기. 2분기에? 통틀어서. 그래서 저도 아니, 왜냐면 애플이 뭐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 게 없었잖아요. 네, 2분기에. 아, 애플은 네. 2분기에. 아, 2분기에 애플 뭐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3분기 넘어 나오니까. 아이폰 또 SE가 있잖아요. 저가 네. 모델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네. 그게 엄청나게 또 팔린 건 사실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2분기에 사실 갤럭시 S20가 그냥 속된 말로 망했다고 하거든요. 네. 왜 안 팔렸대요, 잘.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팔렸다는 건 미국에서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게 또 3분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 제가 아까 잠깐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선우 연구원님이 그 반도체 또 예전에 베스트 애널리시거든요. 메리츠증권에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인가요 반도체 다 된다고 했을 때 혼자 안 된다고 먼저 예상하셔가지고 네. 정확히 맞추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베스트 애널리스트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오늘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
11.4조까지 지금 이제 예상치를 냈어요. 이건 뭐 요즘에 올라가니까. 3분기 영업이. 네. 11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특별 주주환원을 예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환원. 배당. 4분기에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네. 4분기에도 한 354원의 기본 배당은 나올 텐데 지금 이익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9.4조 원 정도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특별 배당을 할 수가 있대요. 1380원 정도. 특별 배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러면 4분기, 분기만 내가 이렇게 배당을 받아도 연간 배당 수익률하고 똑같은 3%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분기 배당이 3%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께서 어떤 논리로 정확히 제가 잠깐 보고 가서 그런 리포트는 뭔가 그냥 추론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직 한 번도 특별 배당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주주 환원책에 쓸 수도 있다고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보고서 한번 메리츠증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그런 네. 내용이 좀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뉴스들 보셨겠지만 10월 5일에서 이제 3주 후로 연기됐죠. ITC 그 판결이.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미국 ITC 밑에 불공정 수입 조사국이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LG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 달라는 그 LG화학 요청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결국 이 의견까지 참고해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하니까 점점 분위기는 LG화학 쪽으로 많이 유리해지고 있다. 다만 이제 3주 연기가 돼서 그 안에 합의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상장 주식 50만 주 미만의 우선주는 30분 단일가 매매 이제 동시효과처럼 거래되니까 네. 상장 주식 그 50만 주 미만이 우선주는 매매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그냥 또 내일 가서 할게요. 뭐, 일정은 다 했습니다. 다 하시죠. 네. 네. 자 오늘도 또 늦게 시작해갖고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네. 얼른 또 출근하셔서 네. 본업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